That's just how I like it. 오. 뒷모습. 오! 웃어! 웃어! 이거 일단 지워. 어, 야, 아, 이거 마이크 있구나. 와, 그렇구나. 한 5분만 내주면 되거든요. 5분요? 네. 5분만 내주면. 5분만? 와, 네. 되게 짧네요. 내가 이게. 내 꼬기꼬기 뭔가 나오네요. 자, 오늘 손을 한번. 손이요? 어, 이 네일아트를. 아, 네일아트? 네일아트를 이제 아. 굉장히. 오늘은 왜 뭔가 없네요, 오늘은? 그냥, 그 튜닝의 끝은 결국 순정이잖아요. 아, 돌아 돌아서 결국에는 기본. 일단은 항상 뭔가에 곡을 넣을 때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컨셉에 맞게? 네,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게 있어요? 네일이요? 네일. 저는 그 치킨 누들 수프 할 때 제가 여기 손톱에다 닭 모양을. 아, 그거 봤어. 닭 모양을. 치킨 누들 수프. 예. 근데. 유난히 그거 손에다가 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왜 하냐? 뭐 주변 아는 친구들. 저는 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싫어해? 그거 아, 또 했냐? 이러면서 아, 뭐야? 하면서 약간 물음표를 띄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멤버 중에 이제 뭐 슈가 형이 뭐 아. 그런 어? 진영도 가끔 어? 워낙 자주 보니까 자주 보는데도 네. 계속 놀라움을 네. 자아내는 아, 제 기억 대단하다고. 그러면 네. 어, 이런 나의 노력에도 자꾸 카메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가수의 특성상 이게 뭔지 알죠? 알죠. 이게 지금 만약에 빨간 불 들어왔으면 우리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죠. 갑자기 여기다가 네. 3번 카메라 들어서 네 맞아요. 나는 진짜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건데 나는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만 해야지 잘 되는 타입인데 어쨌든 BTS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스케줄을 맞아. 당연히 해야 되는 맞아. 거고 맞아. 그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냥 BTS 활동이 정말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간단한 컴퓨터와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를 하고 해외에서 많이 작업을 했었고 막 호텔 같은 데서 에이. 이게 진짜 이게 팝스타 라이프 이거 장비 들고 가는 거, 외국에 장비 들고 가는 거 얘는 3박 4일 정도의 장비 들고 가는 건 살짝 못 부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챙겨간다는 거는 네, 이거 팝스타 라이프 제 볼스는 써야 되니까 와, 이걸 좋아, 들고 좋아. 다니고 이게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뭐 요즘에 배우는 악기라든지 다루고 싶은 악기 같은 거 있어요? 저는 형 진짜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사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나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 화면도 봤어요. 어, 그래요? 어떤 자료 화면일까요? 그 잘못된 자료 화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 선율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체력이 이거 벗었구나. 아니 이건 사실 그때는 제가 사실 잘 못해요. 못하고 그때 좀 약간 그냥 쇼성으로 코로 불었었는데 지금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오! 혹시 그러면 떴다 떴다 비행기 가능? 내가? 오! 야? 자, 와 이거 진짜로. 어우 내 코. 어우 내. 노트북 가져와 주세요. 지금 비트 얹게. 야, 드럼 소스 얹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또 능력자들이 많아서 제이홉이 부른 이 지금 이 소리 가지고 누군가 시퀀싱해서 이거 올릴 수도 있어요. 리믹스. 오 야. 그 여기 재즈가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빠빠빠라 이거 막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제이홉 리스닝 세션 와우. 하잖아요. 오요. 플랭스잖아. 10트랙. 10트랙 플랭스인데 네, 그러면 피처링도 없고 와 혼자 그냥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뭔가를 하고 맞춰가지고 분명히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고 충분히 자기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 아티스트구나 그러니까 제이홉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시키고 맞아. 싶다 네, 그게 다음 스텝 그러니까 다음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오. 뭔가 형님이 더 마인드가 달라 워낙 오래 음악을 하셨다 보니까 또 아실 것 같아요. 그 마인드는 확실히 흥행 여부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를 보여주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스텝을 가는 거고 맞아요, 스텝을 정말. 밟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과정이지 뭔가 이게 없이 이렇게 꽁충 돼버리면 이게 그
자체는 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근본을 만드는 그런 단계. 뭔가 베이직함을 좀. 다시 처음부터 스텝을 밟는 이야 J-Hope, All My Stand Up, The Winner. 어 야, 형 영어 장난 아닌데요? 뭐 다른 스텝 있나?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자 이제 가야죠. Let's 올라가서 리스닝 파티 세션 J-Hope 새 앨범 들으러 J-Hope X Zico. Okay, let's go.